아네모네 파이팅하기 위해서요, 조색은 미리 했어요. 지금 여기는 앙금에다가 윌튼 로즈를 섞고 거기다가 살짝 바이올렛 섞은 거예요. 얘를 꽃잎으로 할 거고요. 팁은 125K로 할 거니까 여기다 짠주머니에 넣어주시면 돼요. 살살. 넣어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기둥으로 쓸 거는 지금 9번 팁이에요. 얘는 9번이요? 네, 신앙금. 넣어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 친구는 그 안에 들어간 술인데요. 133번. 제가 제일 많이 쓰는 꽃할 때 편하게 가기 위해서 편하게 가기 위해서. 하는 애로 얘는 바이올렛만 섞은 거예요. 바이올렛이요. 네네. 아무튼 바이올렛 색깔만 섞었어요. 이렇게 준비를 하시고 얘는 내려놓을게요. 네. 내려놓고 한번 앞으로 다 밀어주신 다음에 사용하시고요. 얘는 23번인데 나중에 133번을 바꿔 낄 거예요. 일단은 기둥을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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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하고 기둥을 만드시는데 9번 팁을 이용해서 기둥을 얇게 만들어 주시면 되세요. 너무 높지 않아도 돼요, 얘는. 이렇게 하신 다음에 끝에를 찝으신 다음에 여기 133번으로 가운데를 찝어주세요. 그리고 양옆에 이렇게 찝을게요. 아네모네요. 네. 그러신 다음에 여기 위에 살짝 우리가 약간 봉긋하거든요. 네. 네, 여기 한번 더 찍어줄게요. 네, 이렇게 하시고 요 끝에서 위로 당겨주세요. 그래서 살짝 벌려주세요. 아, 끝에서 네. 위로. 네. 요번 하실 때 너무 되게 하시면 손 아프시니까 좀 질게. 길게요. 네. 너무 지르면 또 얘가 쉼없이 뒤로 쳐져요. 그래서 이렇게 하신 다음에 모양 이쁘게 안 됐네요. 이렇게 하시고 아까 전에 제가 이 팁을 갈아 낀다고 말씀드렸죠. 23번으로 네. 갈아 끼시면 되세요. 팁을 네. 갈아껴서. 같은 색깔이라서 끼신 다음에 여기를 살짝 찝을게요. 이게 마음에 안 드신다 그러면 색깔을 다른 거 쓰셔도 되는데 비슷한 느낌 내려고 지금 사용하는 거예요. 마구잡이로 찍어주세요. 네, 이렇게 만들어졌으면 네. 그 다음에는 꽃잎을 할 건데 얘는 125K예요. 네. 125K요. 여기서 안쪽으로 한번 감싸주시고 얘가 좀 뒤집히는 경향이 있어요. 네. 너무 좀 지르시면 안 돼. 오늘 좀 질게 됐어요. 그러니까 팁으로 모양을 잡아 가시면서 해주세요. 이렇게. 꽃잎은 분홍색이 예쁜 것 같아요. 그런가요? 핑크가 예쁜 것 같아요. 확실히. 핑크가. 네. 그렇게 이렇게 짜주시고 그 다음에는 좀 사이즈 크게 해서 돌려주시고요. 네.
이런 건 살짝 팁으로 만져주세요. 팁이 얇아서 찢어질 수 있으니까. 네. 네. 심해서 살짝 키워주시고, 사이즈를. 입을. 그리고 여기도 모양을 박으시면서, 보시면서. 이렇게. 약간 이렇게 안쪽으로 말아주셔도 돼요. 뭐 정석적으로 뭐 어디로 가라 이건 없는 것 같아요. 얘도 모양이 되게 디자인이 다양하고요. 팁 사용하시는 분들도 하시는 분마다 조금씩 다르게 사용하시더라고요. 모양 네. 봐서 그냥 맞춰서 네. 가라는 거죠? 네. 공식이 있는 게 이렇게 아니고. 하면 네. 아네모네 완성이에요. 아네모네요. 네. 네. 더 하실 말씀 없습니다. 있으시고, 네. 네. 고생하셨습니다. 네.